그 다음에 보살 대중의 덕이라, 보선 관찰 제 중생계와, 보선 관찰, 널리, 그리고 잘 관찰한다. 모든 중생세계, 법계, 세계, 그 다음에 열반계, 그 다음에 제업, 과보, 제업, 과보, 모든 업과 그 업에 관한, 과보, 심행, 차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일체 문의, 일체 글과 그 글에 담긴 의미, 일체 문의와 새 출세관과 세관은 어떻고 출세관은 어떻고 유의 무의와 유의와 무의 그리고 과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보선 관찰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잘 관찰한다. 우리는 뭐 캄캄하죠. 눈앞에 것도 뻔히 눈 뜨고도 모르는데 여기 이제 이 보살들은 일체 중생계 법계 세계 열반계 제업 과보 심행 차제 일체 문의 세관 출세관 유의 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잘 관찰해 들어보고 있다. 이들이 이제 법을 이제 청하는 유명한 여기서부터 이제 법학 화엄경이 제대로 이제 전개되는 그 말하자면 의문을 여기 사십문이라고 해서 59 사십문 이렇게 해서 이제 40가지 질문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청법이죠. 그래서 보살의 사유라 사유로서 청법을 합니다.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모든 보살이 작시 사유하사대 이런 생각을 해요. 약 세존께서 만약 세존이 견민 아등이신데 우리들을 불쌍히 보아주신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아주 어여삐 여기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보살이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세존에게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원컨대 원수소락하사 원컨대 우리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계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 토가 좀 잘못 달렸어요. 불찰과, 그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불주와, 불찰 장르문과, 일단 토부터 다시 달고 불법성과 그 다음에 불찰청정과 불소설법과 불찰최선과 불위덕과 불찰성취와 불대보리케하소서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아야 됩니다. 뭐 잘못 달렸어요 토가. 이것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의보와 정보 다섯 가지는 의보가 되고 또 다섯 가지는 정보가 된다. 부처님의 정신세계 그리고 부처님의 삶의 환경 그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보면 그 환경을 아는 거죠. 저도 참 빵을 잘 의지했는데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 한 이틀, 3일만 되면 그만 또 본래대로 다 의지를, 의지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항상 정도에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항상 깨끗하게 정도에 항상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태생이라고, 태생.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 뭐, 10년 거론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10년 거론해도 괜찮은 스님이 있어. 경봉 스님.
열반하셨으니까. 경공스님 방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절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 깔아놨어. 일체 소지품, 뭐, 책, 글씨, 무슨 뭐, 누구에게 받은 선물, 일체 확 깔렸어. 당신도 몸을 겨우 응신을 할 정도야. 그런 스님 또 있어요. 그 스님 가까이 또 계시는데 내가 이름을 들먹거리지 못해. 그래도 그 스님 환히 다 외우고 있어. 어디는 뭐,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 딴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아, 뭐, 소지품은. 그것도 다 그, 태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정리해도 안 되고. 항상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불찰, 불찰, 부처님의 세계와, 그 다음에, 불주와, 부처님의 머무심과, 요거 내용이 달라요. 불찰은, 처음에는 의보가 되고, 두 번째는 정보가 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아니고, 사실 내용이 보면은. 그 다음에 불찰 장엄, 이건 이제, 의보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리고 불법성, 부처님의 법성하는 건 이건 정보야.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야. 그 다음에 불찰 청정, 이거는 또 의보라고. 환경이다. 의지하는 곳. 부처님이 의지하는 곳. 불찰 청정과. 불소 설법, 이건 또 정보라. 부처님의 그 정신 세계야. 부처님이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라. 불소설부, 부처님이 설법하신 바. 그 다음에 불찰 최상, 이것은 또 부처님의 의보가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과보. 불찰 최상. 불찰, 부처 세계의 말하자면 최상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불위덕. 위덕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부처님의 정신 세계예요. 요건 이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찰 성취. 부처 세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저 앞에서 뭐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이런 것들이 전부 불찰 성취, 불찰 최성, 불찰 청정, 불찰 장엄, 불찰. 요 다섯 가지 구절에 다 있습니다. 그 불찰이라고 들어있는 것은 정보라고 보면 되고, 의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섯 구절, 두 번째 구절 때는 전부 이제, 정보가 돼.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 깨달음, 또는 정신세계, 그 다음에 불대보리 아닙니까? 부처님이 크게 깨달으신, 이것을, 좀 개시케 해주십시오. 열어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토를, 살펴보면 토를 그렇게 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먼저 단 토도, 또 누가 이렇게 또 먼저 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달아봤는데 나중에 가만히 연구해보면 아니다. 요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다 됩니다. 뒤에 설명이 다 되는데 나중에 또 이 밑에 구절까지 하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자리충마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청법. 부처님께서 법을 청하는 열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물어도, 물을 때는 아주 작은 이유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열 가지 이유를 듭니다. 여 시방 일체 세계의 재불 세존이 위 성취 이세 일체 보살 보며, 부처님께서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께서는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취, 성숙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성숙한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거, 공부한다고 하는 거, 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게 전부 성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 열의 종성 부단고명.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다. 열의 종성. 이게 이제, 참, 불교 공부를 우리가 자꾸 열심히 해야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미 끊어지는 게 돼요.
그 다음에 구호 일체 중생공, 일체 중생들을 구호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영제 중생으로 영리 일체 번뇌공,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지 일체 재행공이야. 일체 모든 행을 요지 깨달아 알기 위한 연구다. 그 다음에 연설 일체 제법보다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질문하는 또 마음속으로 질문하지만은 이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서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 일체 자병고냐. 일체 자병을 정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까닭이다. 또 영란 일체 음한고냐. 일체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어버린다. 발제 일체 희망고냐. 일체 희망을 뽑아서 제거한다. 이건 이제 속된 희망인 거죠. 말하자면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속의 그 속된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계 일체 애착고로 곤이라 그래버리겠죠. 일체 애착을 애착체를 멸계하는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런 이유로 앞에서 열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열 가지 질문이 또 나와요. 불과의 인이라 그랬습니다. 설제 보살의 모든 보살이 십주와 십행과 십회안과 십장과 십지와 십원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설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십인품, 십정, 십통, 십인품 있죠. 십인품이 또 이제 빠졌어요. 십인품 빠졌고, 또 십정이라고 하는 이런 생사한 남발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심지법문입니다. 심지법문이고, 요것이 이제, 3회, 말하자면, 십주에 대한 질문이 다 다음에 다음 품에 이제 십신 십주 아닙니까? 지금 십신 공부거든요. 제 6품이 두 번째 6품이 십신 공부라. 그다음 다음 6품은 이제 십주 공부가 돼. 그래서 제 3회에 가서 십주에 대한 십주 품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십행은 제 4회에서 답하고, 그다음에 십행은 제 5회 법회에서 답하고, 십장은 제 4회 답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십지는 제6회에서 답을 합니다. 십지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원은 초기 답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십정, 십통은 제7회, 십정, 십통, 십인품 해가지고 제7회에서 요 질문, 여기서 질문한 것이 거기 가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참 뭐 앞에서 이제, 그 설득되어질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품목이 여기서 질문한 이런 내용이 전부 품목이 전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문이 또 나오는데 불과의 과라 부처님 결과 불과의 그 결과로서 열애의 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 열애지와 열애 경계와 열애 실력과 열애 소행과 열애 이력과 역과 열애 무해와 열애 삼매와 열애 심통과 열애 자제와 열애 무해를 설해 주십시오. 설해 주십시오. 무해하소서. 이렇게 이제 끊어서 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열 가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 40문이에요. 여기까지. 열애 최상이라 해서 열애 안, 열의 이, 열의 비, 열의 혀, 몸, 뜻, 그 다음에 변제, 지혜, 최성, 이런 것을 설하시나니, 저 위에 있는 설자가, 여기까지 이제 먹히죠. 설하시나니. 그래서, 열의 무해와 라고 토를, 과목이 바뀌어도 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최성을 설하시나니, 원불 세존도 여기 아설 하소서. 원근대 부처님 세종께서도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사유로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0문이라고 해서 이 40가지 질문이 앞으로 전개될 화엄경이 말하자면 이 질문을 답하는 것으로 화엄경이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기를. 그 다음, 현신통이라. 이시에 세존이 지위제 보살 심지 소렴하시고,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앞에서 이제 40문하고 10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어요. 59입니다. 59, 40문. 요 단락을 그렇게 이제 보는데, 천국까지를.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환히 아시고서, 각수 기원하사 각각 그 원을 따라서 위연 신통하십니다. 신통 그들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통을 어떻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 신통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통을 나타내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통 뭐 불교에서 참 말 많이 하는데 뭐 아주 그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통을 우리는 얼른 떠올리죠.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신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손을 놀리고 뭐 발을 놀리고 일어서고 앉고 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진정한 신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방거사 개성 있잖아요. 신통병 묘용여 운수급반시라. 신통묘용여. 신통묘용이 도대체 뭐냐? 운수급반시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물이 필요한 수도꼭지 트는 게 신통이고, 불이 필요해서 가스불 딱 킬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이다. 옛날 말은 이제 물 길어 오고, 뗄나무 해 오고. 이거라고 이제, 글에는 그렇게 됐죠. 운수급반시. 물 길어 오고, 뗄나무 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통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통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상천외한 어떤 그 능력을 염두에 이렇게 그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망상을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참 거기서 우리가 신통에 대한 허황한 꿈을 다 잠재워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시방보살 대중이라 동방문수보살 그랬어요. 현신통에 신통을 나타내고 남해 동방으로 과식불찰 미진수세계 동쪽으로 식불찰 미진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세계다. 불어는 부동지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이름은 부동지불이다. 이것도 이제 구례 부동 명일불을 떠올리면 제일 좋습니다. 본래 부처인 자리. 피세계 중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사리다. 그렇습니다. 문수사리가 모시고 있는 이는 부동지 부처님이고 사는 세계는 금색세계다. 여식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내의 불사야 그 사람들과 함께 불사에 이르러서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는 예를 짓고 절을 하고 나서 저그 동방에 화작 연화장 사다지자 하사 동방에 동쪽에서 왔으니까 연화장 사다자리를 변화해서 만들었다. 화작 화작했다. 변화하여 만들었다. 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차 끌고 다니지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석 들고 다녀서 들고 다니거나 무슨 뭐 저런 그런 거 깔개 같은 거 들고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면 있으라 하면 탁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 우리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작 연화지자 연화자를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 변화해서 만들어서 기어를 가고 하십니다. 이제 동방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2
법회, 두 번째 법회, 7체 9회 중에서 제 두 번째 법회, 두 번째 장소에서 벌어지는 법회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은 저 앞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생략이 됐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회니까요. 그 다음에 남방의 각수보살이다. 남방으로 식불찰 인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세요. 부처님의 호는 무해지다. 걸림없는 지혜. 참 좋죠, 이름. 무해지. 거기에 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각수다. 깨달음의 우두머리. 그랬습니다. 각수. 여 불찰 인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내의 불사사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 예를 짓고 증거 남방에 남쪽으로 또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변화하여 만들어가지고서 겨울 가보자 하시냐. 또 서방의 제수보살자. 서방으로 식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세계고 부처님의 호는 멸암지다. 참 좋은 표현이죠. 무해지, 멸암지, 부동지 전부 짓자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무수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왔지만은 또 여기 이제 회주가 누구죠? 문수보살 아닙니까? 저 앞에서는 회주가 보현보살이었습니다. 1회 6품은 보현보살이 회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주는 문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지혜로서 문수보살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로서 이렇게 그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보살 중에 대표가 있고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 이름이 전부 지혜자가 붙었더라. 멸람지 어둠을 다 소멸하는 치안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소멸하는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뭐 말하자면 부동지 무해지 멸암지 이게 다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우 보살하시니 제수라 재물의 우두머리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내에 불소하여 도의 장례하고 즉어 서방에다 곧 서방에다가 연화장 사자자를 활약해서 겨울 가보자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북방의 보수보살의 보배보자 머리 숫자입니다. 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단복화색이다. 이건 이제 단복화라고 하는 꽃을 내가 못 봐서 어떤 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경전에 자주 나오는 그런 그 꽃입니다. 불어는 위지다. 지혜는 지혜인데 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다.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수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불소에 와서 이루고 나서 예배를 하고 곧 북방에 연화장 사자전을 화작하고 겨울 가보자 하십니다. 동북방이다. 공덕수 보살입니다. 공덕의 우두머리. 동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우단발라화 세교. 불어는 명상지. 아주 밝은 모습의 지혜. 피우 보살하니 공덕수다. 이름이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사에 대하여 이르고 나서 예배를 짓고 곧 동북방으로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하자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더라. 그렇죠. 자기가 온 방향 바로 그쪽에 큰 넓은 광장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그런 그 적당한 장소를 딱 이렇게 남겨놓고 온 방향 바로 그 장소에 착 앉는 거죠. 남쪽에서 온 사람은 남쪽 방향 거기서 오고 서쪽 방향에서 온 사람은 서쪽 그쪽에 앉고 그럼 뭐 이쪽에서 온 사람이 동쪽에서 온 사람이 서쪽으로 건너가고 뭐 그 부처님 앞으로 번잡스럽게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 그 불교에서 행사하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사실은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방 목수보살이다. 동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금세계다. 저 앞에 이제 문수보살도 금세계인데 얘도 금세계입니다. 불어는 구경지다. 마지막 지혜, 최고의 지혜. 예. 궁극적 지혜. 여기서 구경이란 말은 최고 높은 그런 지혜. 구경지며. 피우보살은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목수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사. 내의 불사야 부처님 처사에 와서 이러고 나서 예배를 하고 동남방에 연화장 사다자를 화작하사 겨울 가보자 하신다. 그 하나 둘 셋 네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냥 읽어버립시다. 서남방의 뭐죠? 정진수 보살자 그냥 읽고 맙니다. 서남방 과십불찰 미진수 세야야 유세계하니 명보세기여 불어는 최성진이시며 피우 보살하니 명정진수라 너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구하야 뇌에 불소하사 도의 장례하고 즉어 서남방에 화작 연화장 사다주자 하사 겨울 가부자 하십니다. 서국방 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하라 유세계하니 명 금강세계여 불어는 자제지시며 피우 보살하니 명 법수라 여 십불찰 미진수 세보살로 구하라 내에 불수하사 도의 장례하고 저거 서북방에 화자 양화장 사자주자 하사 겨울 가부자 하십니다. 하방 과 십불찰 이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파리세계로 불어는 범지시며 피우 보살하니 유지수라 여 십불찰 이진수 보살로 구하야 내에 불수하사 도리 장례하고 저거 가방에 사자 영화장 사자주자 하사 겨울 가부자 하십니다. 상방 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평등세교 불어난 관철지시며 피우 보살하니 명현수라 여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구하라 내에 불소하사 도의 장례하고 저 상방에 하자 연화장 사자주자 하사 겨울 가부자 하십니다. 이와 같이 시방에서 많은 보살이 이렇게 모여 왔습니다. 그 많은 보살이라는 게 뭐지? 십불찰 미진수 보살, 십불찰 미진수 보살이야. 그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이 이 법회 제2 화엄법회에 참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문수보살의 설법이죠. 다섯 번째 불경계의 불가사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시에 문수사리 보살 마사리 승불이래하사 보관 일체 보살 중의하고 이작 시연하사대 차제 보살이 심히 희우로다. 이 모든 보살이 매우 희우하도다. 이렇게 이제 모인 대중들을 일단 칭찬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문수보살이 그 중에 대표니까 자 이렇게 보관 일체 제보살이 보살 중에라 자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여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어디 뭐 어떤 행사에 남 앞에 나가서 무슨 축사를 한마디 한다든지. 할 때, 저, 이렇게, 뭐, 안 봐도 한번 보는 그 형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제 불자야, 그 다음에 불국토가 불가사이다. 그랬어요, 불국토. 요게 이제 불찰이라고 하는 앞에서 나왔던 토를 바꿔달았던 그 불찰이란 말과 불국토란 말은 똑같습니다. 불국토가 불가사이며, 그 다음에 불주와 토 또 고치세요. 불주와 불찰장음과 불법성과 불찰청정과 불설법과
불출현과 불찰 성취와 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개불가사이니. 제 앞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모두가 불가사이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가사이하다. 그만입니다. 하이고 모든 불자야 시방세계 일체제불이 지제 중생의 용락부동하사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은 다 아신다. 무엇을? 모든 중생들의 용락이 낙욕이 부동함.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그 성격, 성품, 또 뭐 습관, 뭐 취미 이런 것이 전부 다르죠. 중생들이. 그것이 같지 아니함을 다 아셔. 다 알아. 수기소음이야. 그들이 맞는 바, 소음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맞는 바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바를 따라서. 설법 조복하사대, 설법하고 조복하사대. 여시 내지 등 법계 허공계 하신다. 이와 같이 내지 법계와 허공계와 같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설법하고 조복하는 일을 그 중생들, 그 무수한 중생들 다 따라서 법계 허공계와 같이 한다. 그 이제 보현행품, 이 우리 화엄경 제일 끝머리에 보현행품을 내가 붙여놨는데 거기에 10대 행원 가운데 중에 참 끝머리에 뭐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 이 원은 결국 다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열의 종종 경계. 모든 불자들이여 열애가 어차 사바세계 제4천하에 종종 신과 종종 면과 종종 색상과 종종 수단, 수단은 길고 짧은 것 이런 말입니다. 종종 수량, 요건 이제 수명의 양, 종종 처소와 종종 재근, 뭐 아니비설신이 그 육근, 그리고 종종 생처, 어디에 태어난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종종 말씀, 말하는 것. 또 말마다 뭐 사람마다 다 음성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참 각양각색이죠.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 만명, 10만명이 10만명. 전부 음성 다 다르고 말하는 습관 다 다릅니다. 종종 관찰, 같이 관찰하는 것으로도 영계 중생으로 하여금 각별시경케 하십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지경케 한다.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한다. 그랬어요. 사바세계에 있는 열에는 이 사바세계 사천하에 별별 몸이 있고 별별 이름이 있고 별별 색상이 있고 별별 길고 짧은 게 있고 수명이 있고 뭐 처소가 있고 각각 다른데 중생들도 지역 따라서 지역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보게 하고 알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관광을 가도 똑같은 그 장소, 똑같은 환경,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불가사의하죠. 사람같이 불가사의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보더라도 이해하는 게 각각 다르고 전부 느낌도 다르고 각각 이제 다르다는 거.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무슨 금강산 갔다 왔다 다 느낌이 다르죠. 본 것도 다르고. 그런데 하물며 뭐 부처님을 이해하는 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대로 이제 열의 명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천하의 열의 명호, 사천하의 십종 명호 그랬어요. 우리 여기 열의 명호품이죠. 이 열의 명호가 본론인데 열의 명호를 소개하기까지의 그 서론,
그 다음에 또, 2회, 제2회 육품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모든 불자들이여, 열애가 이 사체나 가운데, 혹은 이름이 일체의성 그랬어요, 열애가. 열애를 두고 일체의성이라고도 이름한다. 일체의 의미가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성. 홍명 원만원이다. 아, 이름 좋죠. 원만함 달이다. 홍명 사자구다. 워낙 설복을 잘 하시니까. 사자구다. 홍명 석강원이다. 어디서 듣던 이름이죠. 또 홍명 제7성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과거 7부를 할 때 석강원이가 마지막 7번째 부처님이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상의 선. 신선성자는 대개 부처님을 달리 표현할 때 신선성자를 씁니다. 7번째 부처님. 석가모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홍명 비로자나다. 저 앞에서 많이 봤죠. 비로자나 혹은 뭐 노사나 홍명 구담시다. 그런 석가모니 그 과거 성이 구담이다. 구담족이다. 홍명 대사문이다. 아불 대사문.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사문이 아니라, 부처님은 큰 스님이야, 그냥. 우리는 작은 스님이고, 부처님은 좀 큰 스님. 이런 뜻이에요, 대사문.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뭐, 왕자 출신으로, 출가해가지고 다 뭐, 머리 깎고, 몸무릎 입고, 가사 입고, 뭐, 탁발 나갈 때 다 탁발 나가고, 어떤 날 뭐, 부처님도, 가방털도, 못 얻은 날도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지만 어떤 날은 밥 한 털도 못 얻었어. 칠가시는 고사하고 뭐 하나도 못 얻었어. 그날 마침 그날 그 동네 뭐 아주 축제일이었어. 동네 무슨 뭐 농경사회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축제가 있죠. 축제일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축제하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야, 집지만. 부처님은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밥 한 줄도 못 얻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 참 부처님도 따분하죠. 그래서 이제 혼자 털털 돌아오는데,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이기도 하죠. 당신이, 정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당신 정신을 한번 드렸습니까? 그, 부처님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엉터리로 돌아가니까 내가 한번 정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대한 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이라.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다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뭐, 농업을 아주 뭐 잘 하고, 공업도 뭐 하고, 온갖 것 다 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바라는 바를 다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욕심도 내가 못 충족시킨다. 저 히말라야 설산을 황금으로 만들고 그 황금 덩어리 히말라야 산 그걸 두 배로 설사 황금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 세속의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욕심의 크기가 그와 같은데 내가 정치를 한들 그 한 사람의 욕심도 못 채우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종교인의 길이 차라리 낫다. 정치인의 길보다는 종교인의 길로 가서 내가 종교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키고 감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의 불을 꺼주는 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길이다. 오히려 훨씬 빠른 길이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돌아온 그런 그 암경의 내용이 있죠. 참 인간적이잖아요.
대사문, 좋습니다. 큰 스님, 이런 말입니다. 홍명 최승이다. 가장 수승한 사람. 홍명 도사, 가이드, 안내자, 인도하는 사람. 유시등이 기수가 10천이다. 10천이면 만이라는 뜻이죠. 기수가 10천이다. 연계 중생으로 각별지각히 하시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 각각 다르고 다르게 다르게 알게 하고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부 달리 알죠. 같이 아는 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르게 압니다. 우리가 또 동방의 십정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차 사천하 동쪽으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호라. 선호. 착할 선자 보호할 옥자 잘 보호한다. 선으로서 보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래가 거기에서 홍명 금강 다이아몬드다. 좋죠. 부처님이 다이아몬드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부처님이 다이아몬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요, 아주. 홍명 자제다. 아, 부처님은 자유자재한 분이다. 홍명 유지에다. 아, 지혜가 있는 분이다. 홍명 난승이다. 부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부르는 사람이 각각 그 중생의 그 근기와, 어떤 그 자기 그 관심사 따라서 부처님은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사찰이 있는 그 환경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스님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많이 다르죠. 어떤 데는 뭐 섬돌이로 거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뭐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관세음보살 하나면 그저 만사 형통인 그런 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지장보살 하나면 뭐 또 만사 형통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뭐 사주 관상 안 봐주면 사주 최소한도 사주 정도 안 봐주면 절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부적 특히 입춘에 부적 같은 거 안 해주면 아무리 무슨 뭐 전법으로 뭐 하는 사찰을 하더라도 부적 안 해주면 사찰 운영이 안 돼요. 신도들 안 와요. 입춘 행사가 초파일 행사하고 맞물려요. 이쪽 남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입춘하는 절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근데 경기도에는 입춘 안 하면 안 돼. 그 수입이 초파일 수입하고 같다니까. 그런 정도래.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듣고. 그 정도 달라. 손바닥만 한 나라에 절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또 달라. 또 그런 중생들에게는 또 그렇게 또 해줘야지 어쩝니까. 금강 유지의 난승 우왕 구름 왕이다. 또 홍명 무쟁 다툼이 없다. 도저히 뭐 아무리 시비를 걸라고 해도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시비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홍명 능위주 능주인된다. 어디 가도 주인이 된다. 홍명 심환이다. 마음이 항상 환희에 넘치는 분이다. 무여등 더불어 같을 리가 없다. 더불어 같을 사람이 없다. 또 홍명 반 언론 언론이 그래 어느 도당 말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다. 중생들의 보통 말로서는 말이 끊어진 자리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해요. 여시등이 기수가 십천이라 영계 중생으로 각별 지경케 하시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각각 다르게 보게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